그럼 이제 트럼프 와서 가장 세계 참여자들이 놀랬던 게 네. 글로벌이든 뭐든 지금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기업 정책에서 골간이 됐던 게 WTO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기후 환경 변화 네. 가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네. 탈퇴했다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방법론 문제에 속하는데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예를 들면 옛날에 전 대통령 오바마 때 네네. TPP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사실 되게 무서운 거였거든요. 네네. 중국에는 치명적인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WTO 체제는 관세예요, 관세. 관세를 때리고 관세가 없어지고. 네. 근데 TPP 본질은 뭐냐면 자유주의거든요. 네, 네, 네. 자유무역이거든요. 네, 네. 그 자유무역이란 건 뭐냐면 내내 그 상황하고 상관없이 이 TPP에 가입하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 지재권 이슈도 있고요. 네, 네. WTO는 발전 도상국이라는 나라에 과도기도 주고요. 네, 네. 그리고 발전 도상국이면 어떤 건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주로 관세만 관계되는 거고요. 근데 네. 그 TPP라는 거는 자유무역주의 질서가 핵심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하지 않으면 거기에 가입할 수도 없고요. 네네. 거기에 들어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중국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중국이 절대 자유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게 공화나 일당 독재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지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유기업이 절대적 통제 지분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 나라는 국유공화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유기업이라는 거는 공산당 서기가 그 CEO보다 더 높아요. 왜냐하면 중국 당이 나라를 끌고 가니까. 근데 그게 중국 공산당이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면 정보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TPP라는 거는 정보 공개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똑같이 하고 지재권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TPP를 오바마를 만드는 게 사실 그때 하겠다는 이유가 중국이 WTO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트럼프가 딱 올라와서 안 한다 이랬잖아요. 네네.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중국은 특징이 뭐냐면 먼저 다 된다 해요. 해요. 2001년에 가입했는데 2006년에 모든 금융상 개방하는 거예요. 자본상 네네네네. 포함해서. 네네. 근데 지금까지 개방 안 했잖아요. 네네. 은행 빼고는 사실 보험도 그 지분율도 개방 안 했고 네네. 지금 자본시장 아직도 개방 안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5년 과도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스타일은 뭐냐면 한다. 하겠다 하고 먼저 일단은 WTO에도 그래서 가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하냐는 다른 문제예요. 네네. 그런 게 계속해서 미국과 마찰 관계. 네. 네.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방법이 뭐냐면 들어가기 전에 엄청난 시간을 쓰는 거예요. 다 네네. 검토를 하고 세세하게 다 하고 의견을 다 듣고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죠. 네네. 근데 딱 법을 만들어지면 무조건 지키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TPP가 10개 국가가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그렇죠. 네네. 10년 넘어 걸려요. 네네. 트럼프는 기업인이잖아요. 다른 시간에 효과를 내야 될 사람이라니까 딱 보니까 자기 임기간은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미국을 이 세상의 톱1 국가고 누구도 군사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모이니까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 우리는 안 쓴다. 네네. 우리는 1대1로 하겠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읽으면 보호주의다, 이기주의다. 지금 교수님의 그 지금 그렇죠. 지적하신 그걸 모르면 네. 잘못 이어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주의, 보호주의.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은 게 아, 이제는 미국은 미국 퍼스트주의, 미국 네네. 우선주의, 그다음 무역 보호주의, 투자 보호주의로 간다. 네네.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미국이 탈퇴하면서 CPTPP라 해서 일본이 주도를 호주 뭐 이렇게 네네네. 인도 뭐 나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까지 답이 없잖아요. 솔직히.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방법이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 국가들 다 멘붕이 왔죠. 멘붕이나 단어 써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보통 아군이면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한국도 그렇잖아요. 당혹스럽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많은 국가에 특히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 거죠. 아 이게 정치인에 따라서 이런 동맹국 관계도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 지금 시진핑 정부가 사실 그 대외적으로는 1대1로 계획 위상증대시키고 그렇죠? 네. 궁극적으로 뭐 팍스 아메리카 체제 대비해서 중국 중심의 팍스니까 체제 네. 이런 건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대내적으로 보면 뭐 미국과의 첨단 기술 화해라든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제조업 2025 계획에서 네. 여러 가지 그 미래 국부를 좀 끌어올리는 네. 그래서 위상을 증대 완성하는 이런 네. 모습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한국하고 관계가 진짜 크고요. 네네. 1대1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네. 1대1로는 그 사실 미국과의 패권 싸움의 하나의 전략이었죠. 네네네. 그래서 미국이 여기 환태평양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네네. 니네가 바다로 들어오자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간다라는 아. 거예요. 그럼 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
태평양 이쪽으로 들어오잖아, 미국이. 여기 네네네네. 일본, 호주, 네네네. 이렇게 네네. 다이아몬드식의 포로망을 만든단 말이에요. 중국을 포위망을 지금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국은 여기가 열렸잖아요.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대일로 나라들이 대부분 경제가 어려운 국가들. 최빈국, 세계 최빈국이 다 있는 거예요. 네네. 이 나라는 신용도도 없어요. 데이터도 없고요. 근데 이런 나라에 돈을 투자해서 길을 깔아주고 하겠다라는 건데 세계은행, 그다음에 우리가 그 아시아 개발은행 왜 이쪽을 안 했겠냐. 거기는 데이터가 또 없는 세계 최빈국이 30개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왜냐면 이게 은행이란 건 기본적으로 수익은 안 나더라도 유지될 정도의 반환은 돼야 돼요. 근데 네네. 그쪽은 너무 수익성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까지 돈을 엄청 넣었는데 그게 다 부실화가 될 확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작년에 아시아 일대일로 포럼에서 시진핑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제은행들이 좀 들어와달라. 그리고 네. 다른 나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네네. 요청을 많이 해요. 중국에서 뭐 그 나라를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마카오에서 99년 통치하기 네. 위해서 부채를 왕창 불려줘가지고 안 갚으면 그걸 우리 99년 조기지로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게 사실상 그 과타르 한 그 하나 빼고는 나머지 그렇게 된 게 없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닌데 네네. 본질이 중국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갔다가 지금 발 못 빼고 있는 상황이다. 국유기업이 얼마나 부채가 심한데 지금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보기엔 일대일로 정말 힘든 상황이고요. 네네.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 벗어나려면 위안화로 투자하고 위안화로 결제받고 위안화로 무역하면 돼요. 네네. 그거 무슨 말이냐면 위안화를 쓰게 되면 어렵잖아요. 그냥 네네. 돈을 찍어내면 되거든요. 중국제조2025는 핵심이 기술이잖아요. 네네네. 특히 미래산업에서 4차 네네. 산업에서. 그래서 중국의 GDP는 지금 100조 조금 안 돼. 작년 말 기준. 제가 항상 중국 GDP는 시멘트 GDP라고 해요. 시멘트. 무슨 뜻입니까? 예, 집을 짓을 때 시멘트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GDP는 부동산을 올려가듯 만든 GDP예요. 아, 기술 네네. 함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 GDP는 작더라도 기술이 높은 GDP를 갖고 네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중국에서 시멘트 GDP란 말 지금까지는 100조라지만 네. 달러로 한 16조가 돼요. 네네. 미국은 뭐 한 30조 조금 안 되잖아요. 이 두 GDP는 규모만 차이 날 뿐만 아니라 들어간 기술 함량이 다른 거예요. 네네. 싸우면 이건 한없이 시멘트는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중국에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시멘트 GDP를 기술 GDP로 바꾸려고 하는 게 뭐냐면 중국 제조 2025 산업들이에요. 그게 네네. 뭐냐. 우리가 고첨단 장비 제조, 빅데이터, VR, AR, AI,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게 그린 개념이에요. 그린, 환경, 예, 예, 예. 뭐 스마트 도시, 네, 네, 네. 5G, 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GDP로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기술은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미국하고 유럽에 가서 기업들을 인수합병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IP를 갖고 와서 중국이 시장이 크니까 신속하게 상용화를 해서 네. 유니콘 기업을 왕창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기업이 점차적으로 주도 기업이 되면서 전통산업, 시멘트 기업들을 슬슬슬 밀어내면서 지금 잘 가다가 미국하고 패권 싸움이 딱 벌어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기술을 못 갖고 간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의 유니콘 기업이 미국에 상장해서 확 성장하면서 또 규모의 경제를 기술을 확보했는데 이제 중국 기업의 나스닥, 나이스에 못 성장한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돈도 못 펀딩밖에 하고. 오게도 못하고. 그러면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뭐냐면 스스로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스스로 개발하려면 어떻게 인재가 있어야 돼요. 네네. 이제 말한 섹터에서 네네. 바이오라든가. 근데 중국은 놀랍게도 이쪽 인재가 많지 않습니다. 네네. 한국보다도 적어요. 인구당 비례로 보면. 자, 미국이 이제 기술을 못 갖고 가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데려올게. 사람 데려오는 거 어떻게 막아요? 왜냐면 네가 그 나라에서 연봉을 예를 들면 1억을 받아. 내가 10억을 줄게. 이런 식이에요. 중국은 놀랍게 14억 인구인데 다른 하나 사람을 데려오겠대요. 근데 주로 인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한국에 앞으로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이런 싸움을 하면 지금 한국에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중간에서 잘못하다가는 네네. 이러다가 얻어맞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다 놓치고 힘들어지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모든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생각만 바꾸면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중국이 기술은 가야 될 나라예요. 네네. 자 그러면 미국하고 유럽은 이제는 안 주겠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차피 기술이라는 걸 누군가가 이 역할, R&D 역할을 해준 나라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본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아베는 완전히 미국에 이러잖아요. 이게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게 한국은 태생 시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네네. 모든 아이디어는 다 한국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네네. 한국이 그 싸이월드가 사실 지금의 페이스북이에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그 싸이월드가 중국에서 만들어졌으면 페이스북이 아마 저리 가라앉았을 거예요. 네네. 진짜, 그렇죠. MP3. 모든 새로운 게 다 한국에서 나오는데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맞는데 죽는 거예요. 왜 죽냐면 우리가 아이디어서부터 기업이 되기까지는 그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돼요. 데스밸리. 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려면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데스밸리 죽음 계곡 넘으려면 벤처 금융이 들어와줘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게 시장이 와줘야 돼요. 네네. 근데 이게 한국에 없어요. 벤처 금융하고 모험자본하고 요 시장이 없으면 한국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중국은 1년에 20몇 개씩 나와요. 네네. 이유가 어디였냐면 기술은 갖고 온 거고 중국의 벤처 금융을 누가 해주냐면 BATJ가 해줘요.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징계. 그리고 10억 시장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신속하게 2, 3년 내에 게임이 끝나면서 미국이 탁 상장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미국 자본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네네. 신속한 유니콘이 되는 거예요. 네네. 이 스토리가 중국 성공 스토리였어요. 한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나가야 돼요. 어디든 나가야 돼요. 삼성의 이익을 보면 85%가 해외에서 와요. 그쵸. 15%만 네네. 국내에서 와요. 그냥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봐요. 삼성전자가 해외를 안 나갔어요. 만약에 계속 국내만 있었어요. 오늘의 삼성전자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국 금융기관들은 거꾸로예요. 한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들의 세계적 은행이 얼마나 많아요. 네. 한국은 없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은행들이 이익의 90% 이상이 다 국내고요. 해외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이 구조가 가능한 한국은 세계적 은행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느 한 은행이라도 삼성전자처럼 한국 모 은행의 해외 이익이 85% 국내가 15%면 한국의 글로벌 은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기술이 부족해요. 인재 부족해요. 결국 중국 민영기업들이 태생적으로 혁신을 못해요. 국유기업은 공무원이잖아요. 네네. 혁신에 관심 없어요. 그 핵심의 주체가 없다고요. 근데 왜 그럼 중국이 지금까지 유니콘 그룹 많이 나왔냐? 아까 말했잖아요. 네네. 해외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지금 공백이 생기게 됐어요. 네. 그럼 한국 기업들이 특히 한국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해서 그 부분을 메꿔주면 한국은 매년마다 20몇 개 유니콘 나올 수가 있어요.